안녕하세요. 미카오 심리 상담입니다. 중국 역사 속에 남하는 10세기 전후, 당나라가 망한 후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5대 10국 중 하나로 지금의 중국 남부 광둥성과 광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고 일본은 헤이안 시대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5대 10국 중에서도 가장 기형적이고 기이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완전히 문관이 장악해 있었고 후기에는 내시들 뿐인 내시 제국이었습니다. 당나라와 그 이전의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명나라에서 아무리 환관이 득세했다고 해도 남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한은 극단적이었습니다. 진사 시험에 합격해도 관직에 오르려면 먼저 거세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국 말기로 가면서 점점 더 심해졌는데 관료에게 아내나 자식 같은 가족이 있으면 자신의 이득만 챙겨 황제에게 충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때 궁정에는 내시가 2만 명, 거세 기술자만 500명에 달했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내시가 많아 거세되지 않은 남자들이 아웃사이드로 따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몇 안 되는 남한의 황제들은 하나같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난잡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총 5명의 황제 중에서 네 번째 황제인 유성은 정상적으로 즉위한 조카를 1년 만에 죽이고 곤륙상쟁으로 황제가 되었고 남은 8형제를 제거하고 그들의 처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아 매일 궁중연회를 열어 음주가 모아 여색에 빠져있다가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어받은 아들 유창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일어난 황당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유창은 의심이 매우 강해 정상적인 대신들은 살아남지 못하게 했고 그 자리를 모조리 환관으로 채웠습니다. 게다가 여자 점쟁이를 신뢰하여 국정은 환관들과 여자 점쟁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렘에 빠져 방탕하고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여성 취향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황제들과 달리 매우 뚱뚱한 여자를 선호했습니다. 물론 이전의 당나라 양귀비도 통통했다고 알려져 있고 당시에는 통통한 것이 여성의 매력 중 하나였다고 하지만 그가 가장 총애한 후궁은 특이하게도 거무스레한 피부를 가진 못생기고 기대한 외국인 후궁이었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외국 여자가 남한의 유창의 하렘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대신들 중 하나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유창의 취향을 알고 어딘가에서 데려왔다는 설도 있고 황제가 된 유창이 거리를 지나다 이국적인 모습에 그녀를 발견하고 출신지를 묻고는 마차에 태워 궁으로 데려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달리 그가 하렘의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질려 취향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페르시아 여자는 잠자리 기술이 뛰어나 유창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하렘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유창은 그녀를 메이주라고 불렀는데 매력 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메이주는 남자를 다루는 기술이 보통이 아닌데다 유창의 취향을 알고 자신과 비슷한 뚱뚱한 여자를 9명 더 선발하여 12녀 그룹을 만든 다음 자신이 그렇듯 그녀들의 특징에 따라 매력 당나귀, 매력 양, 매력 여우 같은 동물 이름을 붙여주고는 집단으로 유창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황당하기 그지없게도 유창은 역대 황제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그는 잘생긴 남자들을 자신의 하렘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여자들과 동침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때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취향은 변태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환관들 손에 좌지우지되고 군에 괜찮은 장수들조차 대부분 비방으로 죽임을 당하고 환관의 관할 하에 있다 보니 나라가 갈수록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한은 그가 집권한 지 13년 만에 송나라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유창은 바다에 10여 척의 배를 준비하여 금은보화와 여자들을 태우고 도망갈 준비를 했지만 출발 전에 자신이 믿었던 내시와 호위병이 배를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송나라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유창은 송나라에 잡혀가서도
남한의 다른 대신들과 달리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나라 태조의 사면을 받고 왕족 대우를 받았으며 이후에 송나라의 좌천우위대장군이 되었고 사후에는 남호랑으로 추봉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대륙이 황제투성이던 시절의 남한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전설인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